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아서. 너도 이제 슬슬 돌아가야지. 언제까지 네 인생 팽개치고 방황할 거야? 가서 아버지한테 말해. 밴드가 좋다고, 유학 가기 싫다고, 난 더 이상 당신의 트로피가 아니라고. 싫어, 안 가. 이제 너는 아빠 트로피로 살기 싫어. 너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? 이럴 거니까, 지금처럼 이렇게 분명하니까. 그래도 말했어야지. 네가 나를 부모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설득했어야지. 그래야 이게 가족이지. 뭘 어떻게 설득해. 어차피 듣지도 못하는데. 말하면 아빠도 알아들을 거야. 말을 안 하니까 모르시는 거지. 모두 돌아가면 할머니도 많이 서운해하시겠다. 프라이데이.